뒤로. 바람 엄청 심해요. 됐어. 혹시 학꿈치 들으셨나? 물어볼까? 학꿈치. 사장님이 이 바람이 있는 거 보니까 학꿈치 들어왔나? 물어봐. 그 사장님들 같은데 그때 그 두고. 등바람이네. 뭐 잡는데? 등바람인데 막 떠미는 것 같아. 없어. 뭐야? 없어. 뭐 아무것도 안 들어와서 뭐 주변에 본 거 잡힌 거 하나도 없어. 사장님들 바람 피해서 이쪽으로 계시나 보네. 학꿈치 있다고? 어 진짜? 학꿈이겠지. 학꿈이가 아직까지 형광등은 아닌데 저기 있는 게 어딥니까? 이 날씨에 학꿈이가 있답니다. 학꿈치 28 30은 안 되네. 학꿈치 잡아볼게요. 많이 잡게 많이 볼게요. 많이 잡을게요. 엄마 커봐. 두꺼워요. 커요, 커, 커. 33. 30 한 2 정도 되는 거. 아주 좋습니다. 봤어. 와, 엄마 크다. 사이즈 괜찮은데? 야, 좋아, 이거. 사이즈 좋은 거 나온다, 이제. 아까 전보다 완전 커요. 사이즈 괜찮아. 와, 33 정도. 와. 봐봐. 어? 형광등 사이즈가 가까이 되려 그래. 우와, 대박. 아! 아니, 이 예쁜 애들이 낚시 못하네. 오, 인장깨로도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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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, 사이즈 봐. 우와, 뱀장어 사이즈다. 뱀장어 사이즈, 우와. 드디어 형광등 사이즈가 누르기 시작했습니다. 우와, 대박. 한 마리 더. 오케이, 왔어. 아니, 아, 나 그렇게 세우면 안 된다고. 고기를 잡아야지, 일단. 잡고 낚싯대를 꼽아야지. 아, 이 사람 때문에 낚시를 못 하겠어. 낚시를 해야지. 고마워. 또 잡았어요. 뭐지요? 아니 애들이 싹 길이가 작아도 두꺼워. 애들이 두꺼워졌어. 두꺼워졌어. 그렇지, 나도 잡았어. 저도 잡았어요. 또. 오, 사이즈 좋습니다. 사이즈 보소. 30. 또 한 마리. 또 한 마리. 오케이. 또 한 마리. 오케이. 또 한 마리. 아싸. 우와, 크다. 또. 작네요. 원래 학꿈치가 보통 때 이제 보통 분들. 어? 나가면 안 돼. 어, 나가면 안 돼. 어, 나가지 마. 맞았어. 어, 돼, 안 돼. 떨어진 거 그럼 다행이네. 자.
왔네. 우와, 크다 너. 우와, 진짜 크다 이거는. 우와, 34 정도. 우와, 18마리, 19마리. 이렇게 통과하는 거야. 우와, 큰 애들로 통으로 갈 거야. 겁나 크죠? 형광등. 우와. 와, 들어가자마자. 기가 막히지? 누면 나와? 누나다, 누나, 여러분. 몇 마리? 와, 크다. 가봐. 겁나 크죠? 우와, 겁나 크다, 집사람꺼. 우와, 이거 진짜 커. 30한 5 되는 거. 우와. 이거 자네. 40이 작고 좋죠. 안녕히 가세요. 오, 또 안 돼, 안 돼! 오, 돌았다. 잡았고. 어, 없네. 아, 또 떨어졌어. 아, 잘 됐나. 집사람 거 빼줘야 겠다. 기다려, 내가 빼줄게. 또. 와, 겁나 많이 잡았어요. 여러분들. 겁나 많이 잡았어. 지금 총 40마리 정도 잡았거든요. 어우, 바람 엄청 세다, 진짜. 자, 그럼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학꽁치 손질하러 갑시다. 오늘은 학꽁치 많이 잡아냈으니까 학꽁치 해먹방 있어요. 학꽁치 치고 되게 크지? 학꽁치 치고 큰 사이즈는 저희 또 팬분한테 보내야 되거든요. 큰 사이즈는 따로 또 담아야 돼요. 30마리 정도. 이거는 다 사이즈 좋네. 이거는 다 그 드리면 되겠네. 어마어마하죠. 많죠? 되게 많아요. 어우야, 이건 낚시보다 꼭 손질하기 더 힘들어요. 안에 학꽁치 겁나 많아요. 지금 잘 안 보이지? 학꽁치 많습니다. 자 여러분들, 자 여러분들, 자 여러분들, 학꽁치 빠밤. 자, 여러분들 이쁘게 세팅한 학꽁치 해. 네. 깻잎에 양파에 고추. 아, 아주 기가 막히겠죠. 달려가세요. 네. 자 여러분들 한잔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짠. 이제 청양고추 아, 살짝 하나 하고 같이 이렇게 아, 찍어서 여러분 여긴 케첩인데 풍자도 자 여러분들 아 풍자도 봐봐 풍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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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하네요. 맛있다 진짜. 이래서 학꽁치 하나 봅니다. 맛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유튜브 겜나 쓰기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. 뺑뺑 3점.